정신 좀 챙기자고, 좀. 오, 아까는 아드님께서 잡으시더니 이번엔 아버님께서 잡으시네. 오, 담을만해 사이즈가. 애기가 비슷한데 왜 제 건 안 물지? 자, 채비 애기 조금 바꿔볼게요. 차윤기님, 3분 안에 샌드위치 빨리 먹기네. 이거 음료수도 주셔가지고 먹을만합니다. 고기가 없다니요. 비겁하면 제 변명이 아니고. 저기 중간에 구독자님이 한번 타셨는데 먼저 그러시더라고. 아니, 고기가 없는 것 같다고 하셔갖고 힘 실어드린 거지. 오, 잘 잡으신다. 혼자 세 마리 잡으셨죠? 네 마리? 야, 옆에 계신 사장님 혼자 잡으셔. 이벤트 시작하겠대요. 김우영님 5수, 완두콩님. 자, 이벤트 시작했답니다. 이야, 와. 이진철님부터 시작입니다. 뭐, 네 마리. 아, 채팅 안 보고 낚시만 해야 되겠어. 아, 네 마리, 진짜. 박희성님 두 마리. 세 마리 잡을게요. 박희성님 때문에. 영호님, 크으, 15.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뭔가 있는 거야. 혼자서 다섯 마리 잡으시고. 아니면 뭐 잘못 걸린 것 같기도 해요. 어? 걸리신 분이 없으신데? 문어에 문어. 천천히 가보셔, 천천히. 오! 이야, 사이 좋다, 이거. 아우, 이야. 맛을 못했어요, 이거. 아직도요? 네. 아, 사장님은요? 5마리. 5마리? 안산 어부님, 예, 배에선 많이 나옵니다. 배에선 꽤 나왔어요. 저는 아직 꽝이고. 우리 형님 안 달라졌네.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실까. 자, 첫 수. 형님, 저 드디어 첫 수 한 마리 했어요. 근데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하지? 자, 한 마리 보여드리고. 저, 삼성님. 저, 바로 방생해도 되죠? 예. 예, 예. 예, 조항 사진은 잘 잡으신 분들께서. 아유, 예. 자, 일단 한 수 했어요. 꽝 응모하신 분 탈락. 자, 아, 맞아. 살려주고 바로 또 잡아도 되잖아. 이러면 100마리 잡을 수 있지 않나? 와, 수초 대박이다. 또 왔어. 와, 또 왔어 진짜.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지? 와, 원인이 뭘까요? 그렇죠. 혼자 네 마리지 지금. 맞아. 저기도 하셨어. 무서운데 인자함을 느끼려면 무서움을 먼저 버텨야 되는데 그거를 잘. 자, 여러분이 커. 자, 훈이 형님 오셨으니까 한 마리 했죠? 자, 형님 제가 이 정도로 효자예요. 이거 면방생 된다. 저 뭐야 너무 미워하시지 말라고. 히트라니까. 아이 참. 와, 얼마만이야.
그게 제가 낚시 집중 안 하는 게 아니야. 집중한다고요. 이야, 면방이야. 이 정도면. 자, 훌륭하죠? 두 마리째. 국에, 밥에, 반찬입니다. 오, 오. 아니, 어떻게 제 옆으로 오셨는데 잡으시지? 여러분, 지금 제 옆에서 오늘 처음 하신 사장님, 일곱 마리째인가요? 10마리. 10마리, 10마리 하고 계세요? 말도 안 돼. 아, 근데 오늘 제가 꼴찌하게 생겼네. 아, 그래도 꼴찌는 안 했었는데. 자, 지금 현재까지 110도 딱 오늘 여기 와서 14초만 3도 잡아서 110도 잡았습니다. 리노님, 일부러 안 잡는 거 아닙니까? 저 팔 찍었는데. 아니, 어떤 낚시 유튜버가 일부러 안 잡고 싶은 녀석이 어디 있겠어. 박희성님, 일부러 잡는 거. 당연하지. 일부러 잡아야지. 아, 나 참. 얼척없네, 진짜. 릴라, 농어의 어복을 다 쓰셨나? 아, 지느러미는 요즘에 괜찮은데. 어, 잡으셨어. 잡으신 거죠? 잡으셨어. 오! 거봐. 저는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야. 지금 옆에 사장님하고 추도 똑같아. 제가 액션을 너무 안 줬네. 지금 오늘 처음 오셨다는 사장님께서 액션을 샤크를 터는 게 아니고 콩콩콩 그걸 텀을 조금 빨리 하세요. 콩콩콩콩 이 정도로. 말이죠. 자, 박희성님 어떻게 하시지? 어? 어떻게 하셔? 세 마리째인데. 자, 힘새들 보세요. 그냥 이렇게 벼락같이 온다니까. 어떻게 세 마리인데? 자, 면방생이죠? 전 이런 것만 잡아. 그죠? 어? 박희성님 어떻게야? 아, 큰일 났네. 세 마리면 식탁에, 어휴. 오늘 제가 고기 욕심이 좀 있었어. 자, 배에선 지금도 나와. 에이, 정신 좀 챙기자고, 좀. 예, 이 한두 번 다닌 놈이 아닌 게 이게, 멘탈이 나가는 게 말이 돼, 이게? 이야, 진짜 잘 잡으신다. 와, 진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녹화 방송 하면서도 조항이란 건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이야, 이게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꼴찌를 해보니까, 또, 제가 건방졌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아, 잠깐 한 10분, 15분 멘탈 나가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투님, 달봉이 못 잡은 거 일요일에 가서 다 잡을게요. 뭐야, 내일, 니, 저거, 달봉이 오늘 못 잡았으니까 내일 잡을 거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달봉이 못 잡은 거 일요일에 다 잡, 유투님, 야, 배신감 느껴지네. 낚시 다 하고 와요, 밥 먹어. 쉬었다가, 형님, 다음날. 자, 들으셨죠? 출근해야죠, 형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수고들었습니다. 나라 2호와 함께 했고, 배에서는 136마리 나왔습니다. 저는 3마리 잡았고, 그리고 꼴찌 했습니다. 당당한 건 아니고, 뭐 창피한 것도 내려놔야지. 현이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류 형님, 그, 한숨 쉬시지 마세요, 형님. 아, 형님들 덕분에 오늘 하루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좀 삽질도 많이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아서 그렇지, 이벤트는 원체 소소해서 그런지, 내일은 소소하지 않지만, 잘 치는 것 같습니다. 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야 될 것도 많아서. 마음은 다 정리됐고, 내일은 또 밝게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